할렐루야. 아까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는데 불이 얼마나 강력하게 왔는지요. 아니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불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처음에는 왜 이래 더운 거야? 왜 투두 막 벗어 던지고 너무 더웠어요. 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잠깐 나누고 들어왔는데. 그 성소, 지성소에 보면 법궤 위에 두 그룹의 천사가 있죠. 그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특별히 광주라고 하는 도시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특별히 안디옥 교회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사실은 오면서 기차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계속 묵상하면서 왔어요. 근데 들어와서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 또 엎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인, 순종해야죠.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조금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8절부터 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게 굉장히 수준 높아요. 단순히 성령 받고 그냥 능력 정도 받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 강하게 주셔서 그냥 순종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되는 오늘 주제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간증을 하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원래는 장로교 합동 측에서 자라났는데 저를 원래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신학교 가기 위해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할 때 다니던 교회는 고신측 교회였었어요. 근데 고신측 교회인데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당연히 고신측이고 장로교회 목사님이니까 총신이나 고신신학교를 가라고 권면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너는 서울신학대학을 가야 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신학교를 가야 돼.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아시고 그냥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지 않는 그런 신학교, 그런 학교를 가서 공부하면 그래야만이 너가 갈 수 있는 길을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결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어떻든 그 다니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었지만 그 교회에서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에는 주일학교 총무를 맡아서 주일학교 전체 교회 학교를 맡아서 일하고 선생님들과 더불어 교사와 더불어 봉사를 했어요.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오잖아요.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교회들이 성탄 축하, 성탄절 2부에 보면 뭐 성극도 하고 그죠? 찬양도 하고 요절 암송도 하고 요즘에도 그렇게 하죠? 예, 요즘에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만 해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가 청년기에만 해도 성탄절 2부가 되면 교회가 아주 축제죠, 축제. 그냥 막 성극도 하고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성탄절 행사를 위해서 2부 행사를 위해서 그 인사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유치부 때 여기 계시는 엄마 아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서 제가 그런 인사말을 시작했던 적도 있었어요. 어떻든 그 교회에서 성탄절 2부 행사를 시작을 하는데 청년부가 제가 청년회장이면서 주일학교 총무를 맡아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더불어 봉사를 했는데 우리 청년부가 뭐를 맡았느냐 하면 성극을 맡은 거예요. 예, 그래도 뭐 청년들이 많으니까 청년들이 성극을 할 수 있어서 청년부에게 이제 성극을 할 수 있도록 연출을 시켰는데 아, 청년부가 성극을 하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성탄절에 관한 그런 연극을 해야 되는데 청년부 연극 주제가 탕자의 비유예요. 아니면 성탄절에 무슨 탕자의 비유를 하나. 그러나 열심히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총 연출을 해서 청년부가 그거를 준비했는데 성탄절 이제 2부가 내일이라면 성탄절 그 2부 전날에 이제 총연습을 하잖아요. 뭐 주일학교에서부터 유치부에서부터 각 기관들이 나와서 그 각 기관들이 이제 준비한 것들을 총연습을 해서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바로 전날 총연습하는 그날에 문제가 생겼어요. 뭔 문제냐면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탕자가. 근데 이 연극은 어머니와 아들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청년부의 이제 여부회장님이 성숙한 청년이신 여부회장님이 이제 어머니 역할을 하고 아들은 좀 어려야 되니까 갓 고등학교에서 졸업하는 그런 청년부에 갓 들어온 청년이 아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탕자의 내용이 그대로 가다가 마지막에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 품에 꽉 안겨서 회개하고 막 통회하는 그런 장면으로 하이라이트로 끝나는 것. 연습은 잘 됐는데 총연습할 때 아들의 역할을 한 고등학교 갓 졸업한 이 친구가 아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 품에 와서 팍 안겨서 막 회개하며 울어야 되는데 이 청년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자 청년에 가서 안기질 못하는 거예요.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내 튀었어요.
그러니 내일은 이게 내일은 연극을 해야 되는데 주인공이 없어져 버리니 이거 안 하겠다니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준비됐는데 그래서 제가 대타를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뭐 대본을 대충 아니까 대충 연극을 해나가다가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가서는 어머니! 하고 어머니께 돌아와서 어머니를 붙잡고 회개하면서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요거만 잘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연극을 하고 어머니를 붙잡고 탁 붙잡고 회개하면서 오열하며 통곡하며 우는 그 장면 속에 딱 밖에서 여자 청년이 네 명이 교회에 성탄절 입으니까 막 시끌시끌하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연극을 구경을 하다가 저 뒤에서 연극을 서서 구경을 하다가 한 여자 청년이 그냥 그 뒤에서 그대로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이게 나구나 그래서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며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여자가 제 아내가 됐어요. 근데 박수를 받자고 하는 게 아니고 아 근데 이 여자 청년이 교회에 이제 왔어요. 이제 청년부에 들어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제 막 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 아내가 될 그 청년이 신앙생활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잃어버렸냐면 고등학교 수련회를 가서 선생님이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때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 교회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맡고 있는 선생님 그분도 이제 현역 군인이셨는데 아 그분이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안 계시다고 떠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학생 회장도 했대, 여잔데. 그러다가 몇 년 동안 지나고 은행원으로 가서 취직을 했는데 부산은행에 가서 취직을 했는데 부산은행에 가서 적응을 못하고 병을 얻어가지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잠시 잠깐 있던 그런 시절에 그냥 세상적인 사람으로 타락해버렸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날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교회 와서 훈련 받고 청년 예배 나오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는데 주일날 교회만 가면 그 사람이 이제 청년으로 왔으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좀 어둡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기도하고 뭐 이렇게 보면 어두운 사람 보이잖아요. 그죠? 아, 근데 저 청년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제가 청년이자 회장이니까 이분에게 찾아가서 왜 이렇게 무슨 고민이 있냐고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냐고 자기가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병인지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교회만 오면 주일날 교회 가면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성가대에서 제가 테너 했는데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막 어두운 모습 때문에 제 영혼이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예배 시간 전체를 막 우는 거예요. 막 눈물도 내가 흘리고 싶어서 울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울 수밖에 없는.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해. 그럼 또 예배 마치고 뭐 어떤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뭐 세 번 정도 그러면 대답 안 하면 어이 저도 총각이고 자존심도 있고 그죠? 안 해야 되는데 아 이제 그만해야지 하면 교회만 가면 주님이 성령이 나를 두드려서 그 여자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살려야 되면은 얘기를 해줘야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하면 뭐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흐르고 주일마다 예배 마치면 이 사람 붙잡고 또 얘기를 하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때가 이제 신학교 2학년을 이제 막 올라간 상황인데요. 제가 학교에서 굉장히 공부도 잘했고 굉장히 유망했어요. 유망했어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그런 일이 있고
제가 눈물로 살아가야 되고 이 사람 때문에 나 이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그게 한 학기를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지독하게 마음을 안 열어주고 왜 그렇게 마음을 안 열어줄까?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6월 달에 기말고사를 보고 방학하기 전에 기말고사를 보는데 기말고사 보는 첫날 저를 만나재 시험 봐야 되는데 저를 만나자래서 만났더니 지금 이제 성북구 월계동이라고 하는 그 월계천인데 하천이 그때는 하천이 있었고 그 모래바닥도 있고 그랬어요. 아주 옛날에는. 거기서 만나자고 뚝방길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저 손을 딱 붙잡더니 제가 이제 김 선생님이었으니까 김 선생님 저 이제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피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는 지금까지 피가 생성이 되질 않고 피가 생성도 안 되고 만들어지지도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계속 수혈을 받아서 살아오는 거예요. 살다 이제는 바늘구멍이 들어갈 수도 없고 이 피를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으면 부작용이 나서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의 판단을 받고 나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 진작 얘기해 주지. 그 제 손을 딱 잡더니 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하면서 푹 쓰러지는데 모래바닥에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 사람이 푹 쓰러져서 죽어가는데 제 안에 왜 이렇게 기뻐? 신기하게 제 영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 때가 왔구나. 시간이 왔구나. 여러분 찬송가에 있잖아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이 찬송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는데 아이 사람은 죽어서 쓰러지는데 막 이때라 이때라 딱 붙잡아 일으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기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 딱 되면서 이 사람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방학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기적적으로 살려냈어요. 야,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예수님 성경을 읽다가도 찬양을 하다가도 예수님만 그냥 그 글자만 봐도 그냥 펑펑 울고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신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90일 정도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려내는데 야 놀랍대요. 핏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핏줄이 그냥 핏줄이 쭉쭉쭉쭉쭉쭉쭉 나오는 게 보여요. 피가 워낙 흐르지 않으니까 이 머리와 엉덩이 같은 부분들은 실핏줄들이 많잖아요. 너무 실핏줄들이 오그라져 있는 상황이라 피가 그냥 딱 들어가니까 다 터져나가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 다 터져서 진물이 나고 견딜 수가 없는 엉덩이도 다 터져나가고 뭐 그래도 터졌다가 나으면 되니까 그죠? 근데 신기한 거는 터져서 터져나오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 안에 통증이 시작되는데 떼굴떼굴 굴러 사람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냄새도 나고. 근데 하나님 분명히 살려주신 건 맞는데 분명히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셔서 피도 지금 생성되고 있는데 피가 들어가서 실핏줄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호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해. 그 삼각산 밑에 있는 미랄기도원이라는 데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 삼각산 밑에 미랄기도원에서 북한산 민족봉우리를 올라가려면 11시간 반을 올라가야 돼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하고 따지려고요. 제가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화가 났는지 그 한 시간 반에 올라가야 되는 그 산을 15분 만에 뛰어올라가서 제 정신이 아닌 거죠.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흔들면서 뭐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사실 욕 한번 했어요. 야, 살리려면 제대로 살리지 왜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소나무를 붙잡고 그냥 막 흔들었는데 요만한 소나무 뽑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이를 악물고 투쟁을 했는지 소나무가 뽑히더라고요. 뽑힌 소나무를 들고 하나님, 아니 살리려면 전능자가 이 사람을 살리려면 똑바로 살릴 것이지 이렇게밖에 못 살리냐고. 이 사람 죽어간다고 지금. 그럼 뭐 한 말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아니, 힘 다 빠져서 하나님 앞에 막 얼마나 반항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랬는데 하나 말씀도 안 하시더니 힘 좀 빠질만 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결혼해라. 아니 뭘 고쳐달라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하고 지금 사는 것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결혼해라 그래요. 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내가 우리 집안에 지금 딸을 다섯을 낳고 나를 낳았는데 이 사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애도 못 낳고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안 될 거냐고 말이요. 하나님 농담하시지 말라고. 하나님 농담 안 하세요. 그랬더니 한 번 더 결혼해라 그러신, 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소나무 다 버리고 반항할 수 없다는 건 알잖아요. 원래 신앙 안에 우리가, 그죠? 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이거는 거스릴 수 없는 거구나. 알았어요, 결혼할게요, 빨리 고쳐줘요. 그리고 떠내려와서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요, 막 정말로 온몸이 다 투성이가 돼 있는, 막 머리가 산발돼 있는 죽어가는 이 사람한테 가 하나님이 은미인데 진은미 씨한테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러는데요. 으악!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사보되겠다고 한번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 내 모습이 뭐 이 말도 못하는 100% 불가능한 이 모습인데 내가 어떻게 사명의 길을 가냐고. 난 할 수 없다고. 아, 그러니까 나도 당신하고 결혼하려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병 나면 그걸로 내가 사명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했다고 말. 그러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당신에게도 말씀하실 거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기도해보라. 내가 일주일 후에 오겠다고. 일주일 있다가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막 꿈에 나타나시고 막 기도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불렀다. 결혼에 대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둘이 손잡고 기도원 원장님 앞에서 둘이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결혼하겠습니다. 무슨 중매도 그렇게 하시나요? 연애도 해볼 시간도 없이 어떻든 손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기도했어요. 이야 여러분, 놀랍게도 그 결단이 일어나는데 2, 3일 안에 모든 이 터져나갔던 흔적이 깨끗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살아났어요. 흔적이 없어져버렸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페이스 투 페이스,
제가 지난번에는 개회 시간에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은 너의 얼굴과 나의 얼굴을 대면하자.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퍼펙트하게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있는 영성 아니에요?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결국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사랑인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도 있고 내 조건이나 내 환경과 상관없이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흘러가는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한 것이 오기 전에는 부분적으로밖에는 모른다.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은사도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언도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병도 고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에 응답도 주시는 많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사와 능력이 아버지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 그건 정말 부분적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부분적인 것도 우리 안에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우리가 성숙된 다음에 얼굴과 얼굴을 쫙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나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급하신 거예요. 너희가 빨리 내 앞으로 나와라.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속에 흘러가고 내 마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보는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원수를 대하고 아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을 때 이 세상은 그냥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직장도 변하고 나라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분적인 것, 우리가 은사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내면 항상 세상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무수히 많은 은사들은 선물일 뿐이야. 선물. 선물은 아버지 그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오시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일 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관심 있기 때문에 주시는 관심의 표시예요. 그죠?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면 그 세계에 그냥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질 않아. 성숙하지 않아. 아버지의 마음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삶 속에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구절해 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아버지가 여기 와서 딱 만지시면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던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버지 그분이 다 하실 텐데. 아멘.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게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여기에 어린아이의 일, 어린아이의 단계와 장성한 사람의 단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좋아요. 어제 우리 손녀딸이 생일이었는데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우리 아들 이제 목사, 우리 아들도 목사라서 교회 이제 일정을 마치고 사택에 가서 함께 생일 파티를 하는데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이, 요즘에 아이들이 그 시즌 시즌마다 아이들이 인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인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를 6만 원짜리 6만 원도 넘는 거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물을 살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 이래인데, 이래, 김이래, 이래야 할아버지가 선물 살 시간이 없어서 너가 정말 사고 싶은 거를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봉투를 줄게. 그래서 봉투를 줬어요. 10만 원을 줬어요. 줬는데 관심이 없어요. 봉투를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선물, 자기가 원하는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에. 그러니까 봉투를 줬는데 봉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에? 지는 엄마가 사준 것보다 더 돈이 많은 건데 이게 어린아이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구나. 여러분,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우리가 장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려면 장성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아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face to face가 될 수 있는 이 상태까지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장성한 분량에, 그 자리에까지 가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것으로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기도의 삶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상황에서부터 장성한 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으면 이 어린아이도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도 경험하고 치유도 경험하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face to face,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으면요, 하늘의 것을 땅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하늘에 관한 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늘의 것,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유업을 땅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이 어린아이의 단계에 관한 얘기를 갈라디아서의 4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 통곡해야 되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의 사랑을
여러분 어디까지 생각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미네랄을 다 쏟아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고난을 우리에게 다 쏟아준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세요? 죄사함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아들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다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가상 7원에 가장 소중한 한마디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부분적으로 이루지 않았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겁니다. 성령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장성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땅에서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어렸을 동안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는 뭐다? 어린아이의 단계다.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후견인이 뭐고 청지기가 뭐죠? 관리자고 보호자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마어마한 유업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어려서 그것을 관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철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지폐를 주고 돈을 주고 수표를 갖다 줘보세요. 어린아이들에게 사탕, 눈사탕, 큰 사탕, 사탕하고 수표하고 갖다 놓고, 제가 사실은 많이 실험을 해봤거든요. 예. 가만 있어봐. 사탕이 아니구나. 네. 이 사탕을,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탕을 주고, 수표나 지폐를 갖다 놓고, 너 뭘 선택할래? 그러면 애들은, 대부분 철없는 아이들은 사탕으로 손이 갑니다. 왜? 어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 신앙의 어린 상태에 머물러 버리면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무궁한 것들,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누구에게요? 관리자와 보호자에게 대신 맡겨놓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있는 놀라운 기업이, 여러분의 손에서 기업이 누려져야 되는데 그 기업을 누리기에는 너무나 어리니까 그 기업을 어떤 그룹 회장에게 맡겨놓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가, 놀라운 부가 있는데 그 부를 누릴 수가 없으니 다른 사람이 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태로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니까 문 아무개에게 대신 잠깐 맡겨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박용호 목사님 이제 국가적인 회개를 위해서 이제 깃발 들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박 목사님의 숙제를 하느라고 황교안 총리, 황교안 대표 만나고 왔어요. 박 목사님께서 황교안 대표 만나서 그대로 전하세요. 가서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스 하겠습니다. 나라가 회개하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단순한 경험 정도에 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들에게, 관리자와 보호자에게, 정치도 관리자와 보호자에게, 교육도 관리자와 보호자에게, 그러니까 전교주에게 다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얼마나 엄청난 상황 속에 있습니까?
교회가 관리자와 보호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경제를, 정치를, 교육을, 사회를, 미디어를, 문화를 선도해야 되는데 선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니, 어린아이도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조차도 없어. 거룩해 보이는 능력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시스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다 관리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물을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식이 누려야 할 것까지도 우리 자식들의 교육에, 교육과 그들의 미래를 누가 관장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십니까? 전교조의 타락된 교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나와 더 가까이 나와, 나와 더불어 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자. 아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자는 겁니다. 어렸을 때의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 갈라디아서 4장 3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한다. 모든 것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상식선에 있어요. 상식. 이성의 상식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성의 상식에 맞춰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삶의 패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코로나? 비대면 해야 돼? 만나면 안 돼? 얼마나 철저히 상식을 믿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창조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국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2의 종교개혁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다 종로로 타고 있는데, 종로로 타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나오는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성공하여 자라날 수 있으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나가면 그게 종교개혁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될 권위들을 세상에 다 내어주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녀오는데 비행기 가운데 너 돌아가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은 것처럼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기도하라.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할까요? 국회에 가서 하라. 저 국회의원도 아닌데 국회에서 어떻게 해요? 네, 예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15년, 14년 말부터 국회에서 3년 동안을 매달 국가적인 재단을 쌓았어요. 국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려면 국회의원들이 그 장소를 열어줘야 돼. 누가 바깥 사람들은 아무도 못 열어요, 국회에 있는 시설을. 3년 동안을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그 국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 거시기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고려연방제하고요, 평등법을 만들고요, 헌법을 개정하려고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올렸어요. 아, 이때구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국회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인도하셨. 물론 우리만 기도한 건 아니죠. 놀랍게도 여당 국회의원도 다 안 된다고 반대를 해가지고 헌법 개정안이 상정도 못하고 부결돼 버렸어요. 대통령 직권 상정한 헌법 개정안이 부결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밖에 나가라. 세상에 밖에 너무나도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다.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제단을 쌓기 시작을.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 4장의 말씀 이것도 풀어서 보면 엄청나게 큰 말씀인데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 어린아이의 상태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고 통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자와 보호자에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져야 할 통장이 누군가가 가지고 재정권을, 물질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관리하고 있다니까요? 아멘 안 하시니?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누려야 할 세상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내가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단계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권세를 줘서 내 대신 권세를 활용하고 있어. 내 대신 돈을 관리하고 있다가 돈 관리가 안 되니까 대장정 사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을 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경영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대장동의 사태에 관련된 사람들의 문제라고만 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오늘 영성 세미나라는 하는 여러분과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사실상 나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관리해야 될 물질을 관리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관리해야 할 세상의 정치를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관리해야 할 교육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어둠 가운데로 송두리째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이 땅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라. 따라하십시오. 장성한 자가 되라. 장성한 자가 되라. 종로로 타지 말고 관리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되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돕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돕는 자예요. 상담자, 카운셀러예요. 뭘 카운셀러예요? 너 상담해야지. 너 세상을 지금 통치해야 되는데 통치 안 하고 있을래?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오실 때 그냥 오시면 우리 눈이 가려서 잘 안 보이니까 오실 때 막 능력과 은사와 현상을 막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현상에 머물러서 그냥 그것으로 좋게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잃어버린 국가의 주권을 되찾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그리고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와 안디옥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